네, 저희
오늘 악어들이고요.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미세먼지도 많은데 마스크 잘 끼고 오셨길. 저희도 안 꼈지만 오늘 그 공연 컨셉이 물속이라고 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를 보실 수 있고요. 저희는 악어들 미니고 물을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. 수영은 잘 못하는데 다음 곡은 겨울빛이라는 유태관의 노래입니다.
감사합니다.
곡은 보초를 서다가 사랑에 빠졌느라는 곡입니다.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서 제가 말을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근데? 저는 이 곡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 자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이만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. 튜닝도 다 됐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다음 곡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최대한 짧게 할게요. 저는 저거부터 듣고 싶습니다. 예, 아 예전에 제가 이제 전시 기획을 하다가 북조선 펑크로컬 이성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는데요. 그때 이제 악어들이라는 팀이 그 전시에 참여를 해서 이제 그 북한에서 록음악을 하면 어떤 음악을 만들까라는 주제로 뭐 좀 곡을 만들고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? 탈북자를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이 지환이가 북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사랑에 빠지냐고 처음에 언제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랑 비슷하게 보통 10대 때인데 이제 그 북한에서는 학교 기물들이 맨날 없어져서 학생들이 보초를 전대요. 밤에 기물을 지키기 위해서. 이제 북한에서는 보통 이렇게 뭐 따로따로 세우지 않고 남학생, 여학생을 붙여서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공산주의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밤새 10대 둘이서 계속 이제 학교를 지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애정이 싹 트고 사랑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든 노래인 보초를 서다가 사랑에 빠졌네 입니다. 감사합니다.
면접. 돌아오는 차에 한 번만 남자 없는 날
한국에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김남주 시인의 시를 블루스로 만든 노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버지의 의견입니다.
앞에 여기 좀 이렇게 서서 보셔도 괜찮지 않나?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또 언제 또 같이 할지 모르지만 태관이랑 또 몇 년 후에라도 같이 공연할 때 네, 우리 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.
안 울 거.